안녕하세요. 오늘 5월 30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만큼 우리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디딜 때 우리 위해 예비해 두신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나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리게 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는 내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또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주님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 왕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론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유일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힘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안정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들이 한 자리에 대면하여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돈과 권력과 명예가 믿음과 섬김과 지혜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에베소서 4장 온전함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6주에 걸쳐서 6장을 우리가 한 장씩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 11절과 12절을 본문들 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적게 찾을 테니까요, 그냥 성경책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지금 바울은 다섯 개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말은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목사는 원어에는 목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목사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직분이 다 훌륭하고 필요하죠. 제가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을 오늘 에베소 4장 온전함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제가 몇 분의 만났던 선교사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99년 인도 봄베이에 약 2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인도에도 많은 우리나라 선교사님 계신데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은 인천 순위 감리교회에서 파송되었던 공숙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내가 인천 순위 감리교회에서 1년 동안 세계 선교 훈련원 과정을 마치고 이제 100명의 수료자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선발돼서 이제 상가 신청을 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때 마침 IMF가 터져서 여러 사정으로 많이 못 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아내랑 같이 20명 안에 채워서 가게 됐는데 그 공숙자 선교사님이 여성으로서 그때는 미혼이셨어요. 그런데 그 빈민 선교, 또 부자 선교, 그 여러 가지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곳을 제가 2년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쭉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 빈민촌에 2층 다락방 같은 조그만 방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요. 거기 인도 아이들 중에 그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그 설교 말씀, 공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정말 이 아이들이 가난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다. 이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인도의 희망이 보인다.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은 그 부자 동네, 인도 뭄베이 안에 CBD라고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하는 그런 중심가에서
유치원도 하셨는데요. 크리스천 유치원도 하셨는데, 그건 부자들이, 굉장히 이제 부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었는데, 또 부자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아, 그 참 대단한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기도하러 갔는데요. 판베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원래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제 큰 아마 그 농장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길가로 이제 차가 지나가는 그 길가에 집 이 추녀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써놓고 그랬는데, 아마 그 종교적인 과격분자들이 예, 이제 이 크리스찬 이분을 아마 좀 배척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밤에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예,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 농장 주인이 예, 마코스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막다가 이제 희생을 당한 그런 곳도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었는데,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은 한 번씩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제 뵙고 그랬는데, 저희가 또 여러 이제 성경 문자 같은 것도 이제 또 전해드리게 됐고, 지금은 이제 인도의 그 남자 동역자, 인도 동역자 분과 결혼해서 수지라고 하는 이 딸도 낳고, 예쁜 딸도 낳았어요. 많이 컸겠네, 지금은. 그런 거 보면서 그 참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그때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60 넘으면 제가 정년퇴직하고 제가 선교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는 국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해서 한번 해외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말씀이 60이 되면 너무 나이 먹고 늙어서 늦다고, 젊었을 때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평신도도 좋지만 선교지에서 목사로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왕 신학을 하려면 MDB에서 목사가 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가 저는 언감생심 제가 그 말씀에 도전을 못했어요. 아니 뭐 아직 내가 자녀들도 아직 다 독립을 못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선교지로 가면 어떻게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제가 그때는 한국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까지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2003년도에 그 후로 이제 몇 년 후에요. 오늘의 교회에서 김사무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워낙 이제 오늘의 교회도 유명하시고 한국 교회도 유명하시죠. 그분은 제가 알기로 외대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에 이제 직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신학을 하시고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 성경 이제 교육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를 여러 곳에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셔가지고 BEE라고 하는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법인 성경 연장 교육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그 네트워크를 한국에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한국에서 그걸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셨죠. 사실 이게 BEE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공산권의 지하 교회들이 많은데 그 목회자들이 이제 제대로 그 신학교육을 못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그분들을 한 과목씩 한 며칠씩 가서 몰래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텍사스 이제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었는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BEE 코리아가 이제 생기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학교를 주말에 이제 몇 주간 하는 거를 저도 공부를 했고요. 그 수료한 사람들 중에 해외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라크 전쟁이 났어요. 2003년도에. 그래서 여름에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그 15명의 그 수료자와 함께 이라크 바그다드로 이제 정탐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지원을 했죠. 자, 그런데 15명이 그룹 비자를 갖고 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컨설팅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서 3일 동안 강의를 하게 돼서
출발을 저 혼자 2일인가 3일 후에 출발했어요. 그 저는 티켓다발만 들고 홍콩으로 해서 방콕으로 해서 바레인을 해서 쿠웨이트를 해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제가 혼자 갔는데요. 그때 제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용기로 전쟁터를 제가 티켓다발만 들고 제가 혼자서 그것도 갔을까. 지금 가려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젊었고 또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전쟁터까지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때 한 1년 후만 갔더라도 제가 납치당했거나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바그다드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뭐 그 가정 속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사건들을 체험하면서 제가 바그다드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김삼일 선교사님 만나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갔다가 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2주간 무사히 갔다 왔어요. 우리가 여름에 갔는데 가을에 10월 달에 김삼일 선교사님이 다시 또 청년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할 땐 정탐이었고 바그다드에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프로젝트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처음에 일진으로 갔던 몇 사람이 인천공항에 가서 배웅을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 젊은 의사 선생님 같이 갔던 집사님도 계셨고요. 저도 같이 둘이 갔는데 선교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했는데 됐던 이분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왜 이게 늙은 내가 가야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63세였고 우리는 4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여기 40의 젊은 사람들은 안 가고 왜 늙은 내가 가야 되냐.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찔렀는지 뭐 그래서 그냥 우울쭈물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찍혔어요. 그래서 그 젊은 의사 그 집사님은 미국으로 이제 선교로 가시고요.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고 지금 이제 군 선교와 캠퍼스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됐죠. 자, 그런데 그 김삼일 선교사님이 9월인가 10월에 가셨는데 또 그 이라크를 처음 돌고 요르단에서 강의도 하시고 뭐 이러시다가 혈액암이 걸리신 거예요. 갑자기 발병이 됐죠.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제 소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그분이 이제 그 건강하셨는데 거기 전쟁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장기간 노출돼서 발병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 받으시다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선교사님은 36까지 난 젊다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막에 있는 원주 문막에 있는 오늘 동산에 장례 지내는 제가 따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선교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왜 젊은 사람인데 늙은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거기 15명 일진을 갔던 많은 분들 중에 선교사가 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일본인 요시아라 마나부 우리 전도사님한테 같이 갔는데 그 일본에서 지금 일본인으로 한국 해플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다시 일본에 가셔서 이제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인도에 갔을 때는 제가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못했는데요. 그 혼자서 쿠웨이트에서 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갈 때는요,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그 사막에 막 차가 고속도로 달리는데요, 모든 게 사막이에요. 그냥 막 비바람이 치는 거, 눈보라가 치는 게 아니라 모래폭풍이 치는 거죠. 와이퍼가 그걸 막 이렇게 헤치면서 가는데요, 차가 가다 서요. 왜냐면 모래가 다 그 엔진에 들어와가지고, 바람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거기 사막 지역을 지나서 또 바그다드 가면 초원 지역이에요, 또. 그다음 저 북쪽 가면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를 제가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여기는 그 이맘, 이슬람 지도자들은 많지만, 이 목사가 없구나. 이들에게 세례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물론 선교지에서 꼭 목사만 세례 주고 선교사만 세례 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세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이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스 했습니다. 예스. 왜냐면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애플트리티 신학대학원을 가고, 저는 이제 은퇴하고 외국으로 가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방에 터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대교회, 조그만 군대교회 청년들을 또 제가 7, 8년째 섬기게 하시고, 또 대학교 와서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과 함께 또 7, 8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첫째, 분량대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는 뭐냐? 일정한 사명을 위해서 파견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건 사신의 자격으로 임무를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모세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넓게 사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관계는 예언을 하던 사사나 지도자와 다른 구약 선지자들의 관계에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도 특별한 이 권위를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뭘까요? 복음 전하는 자. 저는 이제 선교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포고자. 이걸 영어로 헤럴드라고 합니다. 헤럴드. 헤럴드 신문 이름도 있죠. 그게 이제 포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을 말하냐면 복음 전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이제 목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신약성경에서는 지역 회중의 감독과 동일한 존재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백성을 목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교사는 뭘까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전성을 해설하는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라면 주일학교 교사다.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교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다 교사죠. 그래서 유대 교사, 율법 교사, 랍비 이런 사람도 같이 그런 기능을 수행했고 회중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경을 해석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교사라 그러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침례교인이었는데 이분은 대통령이 되셨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물론 하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 전 세계 최고의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으면서도 주일마다 그 교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이에요. 자,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목사, 교사, 아까 그 다섯 가지 그런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때 참고할 만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골프 아시죠? 골프? LPGA, 여성들이 하는 이제 골프 대회죠. PGA는 남성인들이 하고요. 전에 우리 박세리 선수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이 애니카 소렌스탐이라는 선수가 유명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은퇴했지만요. 그 선수가 이 골프 칠 때 그 스윙하는 자세를 보면 마치 로봇가 치는 것처럼 전혀 이게 10번, 20번 쳐도 그 자세가 흐트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선수를 보면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선수는 그런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선수가 이제 우승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조금 이제 연습해 봤습니다만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선수들은 스윙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서 보면 이 서울 같은 데는요, 그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앞으로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젊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참 그 보면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그 선수들은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매일 그 스윙을 하는 거예요. 매일 스윙을. 네? 그 뭐 10년, 20년. 그래야지 박세리 같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스윙이라는 게 뭐 되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뭐예요? 골프채를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은사는 하나님의 몸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지식이 일치할 때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믿는 것과 지식이 일치할 때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힘써야 할 과제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엽더라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골프 선수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22장, 2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서로 연합함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인이 지시에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도 개개인에게 전달함으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은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몸이 머리의 통제 아래 연합하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에 협력. 자, 이제 제가 한 두 분의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017년에 대학생들과 함께 여름방학 대학생 해외 봉사단 단장으로 케냐 마사이족 마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마사이족들은 킬리만자로 산 그 기슭에 오래 살고 있었는데요. 뭐 이제 유럽의 강국들이 와서 이제 국경을 막 정하고 그래가지고 북쪽은 케냐, 남쪽은 탄자니아 이렇게 나눠 있지만 그들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목축을 하면서 소나 양을 기르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전주 출신의 장로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가셔서 그 마사이족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그냥 큰 시골이 그냥 뭐 그냥 황토 땅이고 가시나무만 있고 그런 허벌판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 추장님한테 이제 3만 평을 이제 기증을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 마사이족들도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월드비전이나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선교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교회도 짓고 건물을 하나씩 이제 늘여나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한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열악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니까 몸이 이제 다 이제
아프시고 뭐 한데 제가 그때 가봤을 때 하도 과로와 이제 피로 때문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이 온몸이 다 가렵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팔뚝 같은 데가 워낙 가렵고 그래서 막 하도 긁다 보니까 이 팔뚝이 막 이제 막 피가 나고 말이죠. 얼마나 가렵고 막 그러면 막 불에다가 막 그걸 막 이렇게 올려 팔뚝을 막 이렇게 해서 가려움을 없애기까지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와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풍토병 이런 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고생하신 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제 은퇴할 연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가 이제 건물도 많아지고 처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되고 이 굉장히 이제 이 커졌는데 이거를 이제 은퇴하시면 누구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데 이제 많은 이제 맡길 곳을 찾고 이제 하시다가 제가 이제 갔을 때 여러 선교단체가 있는데 사랑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인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함께 어린이들 이제 여러 가지 과학, 미술, 뭐 체육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회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전부 다 여기다 다 투자라고 그러셔서 한국에 가면 정작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다 이제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뭐 연세가 이제 되시면 돌아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선교단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이제 노후 은퇴한 선교사님을 모시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크리스찬으로서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장관을 했던 바티 장관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라크에도요, 북쪽 모술 지역, 가면 그때가 거기가 니누에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회개시켰던 그 니누에도 지금 이라크가 전부 다 이슬람 나라가 됐지만 본 크리스찬, 수천 년 대대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이 바티 장관은 크리스찬으로서 소수민족 장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파키스탄의 발전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대학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이제 대학을 이제 만났는데 잘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또 해플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제가 그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이제 명예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연설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야, 그래서 젊은 그 장관이 참 훌륭하시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라니 더더욱 대단하다. 그런데 이분이 파키스탄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 세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아마 그 종교적인 가격분자에게 암살을 당해서 이분이 순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이제 다 멈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이제 오늘 교회나 여러 이제 그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근처에 이제 대학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대학이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라는 거야. PGI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선교사님들께서 총장, 부총장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자비량으로 가기 때문에 집만 주면 자기가 이제 그거를 생활비는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 뭐 제가 연금도 못 받는 나이고 또 뭐 제가 이제 연금 받아도 국민연금이 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가고 싶어요. 단기라도 방학 때라도 좀 가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가서 좀 교육도 좀 하고 물론 영어로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순교자들 그런 선교사들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함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연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의 침례교단의 리더센터 고문이시고 이 박사과정 리더십 강의하시는 젠 윌키스라고 하는 미국 텍사스의 레거시 드라이브 처치의 담임 목사님인 쓰신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그 우리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외국인 예배 사역하다가 그걸 이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해서 미국 출판사에 이제 허락을 받고 해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출판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지사님들도 강의하고 또 대학에서 또 우리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훈련하고 하는 것이, 아까 애니카 소렌스탐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한 챕터가 이런 게 있어요. 이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라. 이퀵. EQUIP. 이퀵 하면은요, 장착하다, 뭐 준비시키다 이런 용어인데, 근데 이 이퀵으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세울 때 이퀵으로 세우는데, 그 이퀵이 하나하나가 또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E는 encourage. 사람을 격려해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요.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세웠고, encourage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qualifying. Q는 qualifying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격려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뭐 다 그렇게 훈련하셨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Understand. U는 EQ, UIP, Understand는요, 그들이 필요한 거를 지도자는 들어야 돼요. 들어서 그들이 필요한 거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Instruct,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르치려고 그러죠, 듣는 것보다. 그런데 이 진정한 리더는 Understand, 그가 필요한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마지막 뭐예요?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연합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연합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그들이 또 어떻게 교회에 파송을 받고 또 그들이 그 열악한 그 해 선교지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우리는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제가 어떤 직분을 갖더라도 또는 그런 직분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그 식수위생 사업하는 캠페인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후원해 주시는 약간의 헌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CCC 학생들, 우리 차이과학대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위에 우리 간사님들 로테이션으로 우리도 같이 다 알고 있는데요. 또 대진대라든지 경민대라든지 또 이런 데 이제 수고하시는 우리 간사님들 계셔서 뭐 약간이지만 우리가 학생들 간식비 정도를 좀 매달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것들은 또 기약에 사용되고요. 또 우리 군인, 군대 형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군대는 그렇지 않아도 갇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젊은 형제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식비도 좀 보내고 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과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우리가 성장하고 연합하여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나아가는 데에 힘을 합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옥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결단에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